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가운데, 고양시가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주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며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립공간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 행주산성 주변 음식점이 모인 동네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행주동 활력 거점. 2층에 마련된 아담한 공간 안쪽으로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각종 아이디어부터 동네의 소소한 불편 사항까지 매주 열띤 논의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행주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시에서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 응모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짜 이 공간은 아주 중요한 거고 뜻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도시 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며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 인프라를 갖춘 행주동 특성을 담기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고민 중입니다. 풍물패라든지 전통 찻집이라든지 막걸리 제조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이어내려고 있는 전통 문화를 이번 도시재생에서 좀 제대로 받아서 자유로 등 도로에 가로막혀 도심과 떨어진 행주동 여건을 반영해 지역 유일의 학교인 행주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이 되거나 인문과 역사, 영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없을 때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만 보고 많이 못 봤는데 여기가 생기고 나서 친구들하고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 자체도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살고 이사 가는 동네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식을 좀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행주동 활력 거점은 주민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방인 동시에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만 바라보지 않고 고양시 기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고양형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협력 같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적인 그런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활력 거점을 만든 게 되겠고요. 뉴타운 해제구역이나 낙후 지역 등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대상지는 모두 12곳. 고양시는 기존 뉴딜 사업지 5곳과 행주동 활력 거점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자립형 공간을 조성해 도시 재생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